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군상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군상님께서는 실제로 본인이 직접 또 겪었던 소름돋는 썰을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야기 생생하게 듣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군상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긴장되죠? 네, 사실 네.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 듣고 계신 그 친구분들도 듣는다고 하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애들 안녕. 나 방송 나왔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애들아, 나 방송 나왔어. 친구분도 듣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엄청 많이 지금 듣고 있어요. 몇 명이요? 지금 저한테 듣는다고 했던 친구만 거의 10명이 넘어가서 그동안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명한테 해줬었는데 무섭다고 했던 친구들도 있고 이제 뭐 이제 제대로 다시 듣고 싶다고 했던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들으러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금 사는 곳 바로 전에 살았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들려드릴 이야기 때문에 이사를 한 거는 아닌데 이 아파트에서 5명의 귀신들을 봤었어요. 5명이나? 네. 네, 5명을 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번 귀신을 좀 본 적이 있기는 한데 네. 뭐 매번 보이거나 막 매번 느끼면서 다니지는 않고요. 약간 이벤트 마냥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막 보고 그랬었는데 이 집에서는 그 5명의 귀신을 한 번에 본 것까지 이제 네.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5월에 이사를 했어요. 한 2월? 그때부터 유독 깨고 나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 악몽을 많이 꾸고 시달려가지고 가족들이 저 때문에 좀 잠을 잘 못 잤었어요. 전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새벽이고 초저녁이고 진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소리 막 지르고 끙끙대고 이러니까 제 방문을 활짝 열어두고 가족들이 수시로 와서 저를 깨우고 그랬었거든요. 자면서 막 욕도 많이 하고 저리 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동생도 와가지고 누나 일어나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깨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5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귀신들을 봤어요. 그동안에 기억이 없어가지고 사실 봤는데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하루는 제가 잠을 자다가 순간 하고 이렇게 깼는데 제 방에서 누워가지고 제 방문 밖을 보면은 바로 주방이 붙어있고 그 옆에 거실까지 같이 보여요. 그리고 주방 식탁에 제 자리가 진짜 잘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밤이고 어두컴컴해도 약간 어스름한 분위기니까 새벽에는 사실 3월 9분은 좀 되잖아요. 자기 집이라서. 네. 근데 식탁에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오케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데 유치원생처럼 좀 되게 왜소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체형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목이 보일 정도로 짧았는데 여자의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뭐야? 웬 여자야? 이러고 멍하게 걔를 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애가 고개를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는데 손가락이나 목이 뚜둑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뚜둑뚜둑 이러면서? 네. 까딱까딱 할 때마다 그 뚜둑 뚜둑 이런 소리가 같이 나는데 그냥 뭘 저거 뭐 이러면서 잠도 덜 깼는데 상황파악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멍하게 또 그 여자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천천히 봤는데 되게 삐쩍 골아가지고 끝은 좀 낡고 해진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아무 무늬도 없었고 좀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의 흰 원피스였는데 고개는 계속 까딱까딱 그러고 있고 아무래도 애가 작다 보니까 다리가 앉아있어서 땅에 안 닿아가지고 고개 까딱거리는 거에 맞춰서 다리를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짧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쇼컷인 머리가 까딱까딱 할 때마다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미세하게. 근데 그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냥 좀 뭐야? 이러면서 멍하게 그걸 또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머리가 점점 길어져서 그의 엉덩이까지 자라가지고 의자 시트에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집에 저런 애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동생이고 사촌동생들 중에서도 저런 애가 없었거든요. 마르고 이런 애가. 어린 애도 없고. 근데 누군지 모르는 애가 막 우리 집 식탁에 그것도 내 자리에 앉아서 저러고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갑자기 소름 쫙 돋으면서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그 여자애가 고개 까딱거리던 거를 멈췄어요. 그리고는 고개가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애가 얼굴이 없어요. 네, 오른쪽으로 고개가 계속 돌아가는데 그냥 뒤통수만 두 개인 거예요. 귀도 오른쪽만 두 개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은 가족들이 바로 올 것 같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몸을 딱 굳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가위에 눌리듯이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슥 하고 되게 매끄럽게 일어나서 갑자기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막 쇼파하고 어디고 뭐 진짜 꽂던 사람처럼 주방도 그렇고 쇼파 앞에 보면 탁자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쇼파랑 탁자랑 거실 바닥이랑 기어다니다가 뛰다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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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그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데 이제 눈은 움직이니까 눈을 돌려서 시간을 봤어요. 제 방에 벽 쪽으로 디지털 시계를 달아뒀었는데 3시 반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3시 42분. 이 시간을 어떻게 왜 제가 기억을 하냐면은 시계가 망가졌나 할 정도로 왜 저 시간대만 내가 보게 되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이제 가위 눌릴 때마다 이 시계를 보는데 저 시간이었어요. 3시 42분. 속으로 초를 세면서 그 시계를 보는데 시계는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뭐 1부터 60조까지 세가지고 1분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여자애는 계속 거실을 미치는 듯이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제 방문 앞쪽까지 와서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고 또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또 제 방문 앞 와서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고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침이 됐어요. 제 핸드폰 알람이 울렸고 저도 가위 풀리면서 그 여자도 사라졌어요. 찝찝하기는 한데 그냥 내가 허커 본 거다.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싶어가지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넘겼어요. 그 뒤로는 한 일주일 정도는 푹 자서 좀 잊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두 명의 귀신을 또 보게 됐는데 그날도 자다가 깼는데 침대 끝쪽에 누가 앉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빠인가? 동생인가 하고 살짝 고개를 들어서 봤는데 이번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느낌의 좀 남자 어린아이? 근데 얘도 되게 좀 삐쩍 말랐어요. 그리고 약간 좀 덜 자란 느낌의 남자아이가 앉아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애도 저희 집에 없거든요. 남동생도 몸이 좀 좋고 그래서 아 내가 또 헛거를 봤나? 꿈인가? 아 요즘 너무 피곤했나?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고 오른쪽으로 틀어서 옆으로 누웠는데 제가 계속 방문을 열어두고 자니까 그날도 방문이 열려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시커멓고 큰 형체가 좀 방문 앞에 있더라고요. 덩어리 진 것처럼? 그래서 맨 처음에 본 거는 방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멍하니 보면서 시선을 아래부터 타고 올라가는데 위를 사실 안 보고 싶었는데 눈이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이 있어야 되는 그런 크기에 계속 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천장까지 눈이 닿았는데 목이 진짜 부러질 듯이 건장한 성인 남자분이 서 있었어요. 우선 이제 꿈이 아니고 현실이면은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을 한 거고 저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소리를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있다고 생각 안 되게끔 한다고 옆으로 돌아서 누운 상태니까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살짝 자는 척을 좀 하면서 끝에 앉아있는 애랑 방문 앞에 서있는 그 남자분이랑 돌아가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얘들은 그냥 거기 서서 저를 그냥 볼 뿐이었어요. 그냥 뭔가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거기의 존재 자체로 좀 위압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남자의 얼굴을 봤는데 눈, 코, 입이 없어요. 그냥 매끈하게 살만 있는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다들 왜 그러지? 혹시 네. 혹시 그 만득이 아세요? 그러니까 달걀 귀신 같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문방구에 팔던 건데 풍선 안에 밀가루 넣어줘서 쫀물락거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만득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는 좀 찌그러진 얼굴 형태였어요. 그리고 방문 앞에 서 있던 귀신은 얼굴이 진짜 블랙홀 마냥 시커매가지고 윤곽도 잘 안 보이는데 고개는 꺾여 있고 근데 이게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문득 시계를 봤는데 3시 42분.
뭐지? 저번이랑 시간이 같네? 하고 생각하면서 경계를 하다가 또 밤을 샜어요. 핸드폰에 알람이 또 울렸고 밖에 밝아오면서 이제 또 사라졌어요, 애들이. 눈 깜짝할 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지금까지는 저를 건들거나 그랬던 게 아니니까 무섭기는 해도 그냥 안 이랬던 것 같고 바빴으니까 그냥 또 넘겼죠. 그러고 나서 정확히 3일 뒤에 제가 자다가 또 새벽에 깼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왠지 방문을 또 닫아놓고 싶어가지고 방문을 닫아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등이 굽어가지고 제 책상 위에 등을 보인 채로 쭈그려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상 의자는 없어요, 제가. 저는 그 화장대 의자만 놓고 살아가지고 화장대 의자를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해코지를 한 귀신도 없고 내가 그냥 무서운 거니까 이번에도 그냥 아무 일 없겠지. 그냥 무섭기만 하겠지 하고서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뭔가 이런 소리가 규칙적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딱딱딱딱. 그러면서 침을 좀 흘리려고 할 때 빨아들이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속으로 뭐야 뭐 먹나? 이러고 있는데 딱딱거리는 소리가 점점 이런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귀신도 저한테 해코지를 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제 책상에서 뭘 먹는 건가 이런 것 뿐이어가지고 무섭지도 않았어요, 이때도. 네. 그냥 거슬린다 정도? 그러다가 이쯤 되니까 드는 생각이 저희 집이 23층이었거든요. 높기도 높은데 위층에도 두세 대나 더 살고 있고 앞집도 있고 밑에도 얼마나 많은 집이 있어요. 근데 자꾸 왜 내 방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짜증이 나가지고 아씨 이러고서 그냥 옆으로 돌아 누우려는데 왠지 지금 시계를 보면 또 3시 42분일 것 같은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눈을 감고 시계를 안 봤어요. 그냥 속으로 숫자를 또 셌어요. 숫자를 좀 세다가 보면은 42분은 아니겠지. 그냥 42분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으적으적거리는 소리가 제가 옆으로 돌아서 누워있으니까 등 뒤쪽에서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눈 감고 있는데 앞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며시 눈을 떴는데 제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저랑 시선이 딱 마주쳤는데 손가락을 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습하는 소리는 침을 흘러서 빨아들이는 소리가 아니라서 그냥 손가락을 씹으니까 맨 처음에 손톱을 씹다가 손가락을 씹어서 이 짓이겨진 살 틈에서 난 피를 빨아들이는 그런 흐르는 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눈을 마주쳤거든요. 근데 눈이 진짜 흰자에 볼펜으로 저만을 딱 찍은 눈이었어요. 사배관. 네, 사배관? 네네, 그거. 근데 그냥 흰자가 아니라 좀 안광이라고 해야 되나? 번뜩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제가 놀라가지고 숨을 훅 하고 들이마시면서 눈을 지금 감았다가 떴어요. 근데 으적으적대는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소리는 계속 들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시간을 봤어요. 근데 3시 42분. 그러면서 순간 타다다다닥 타다다다닥 소리가 들려요. 예. 무슨 소리일 것 같아요? 뛰어댕기는 거. 그쵸. 그 애기. 예. 귀신 그 타다닥거리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방문으로 눈이 갔는데 제가 방문을 닫고 잤다 했잖아요, 그날은. 예. 근데 문이 킥 하고 열리더라고요. 그러고선 타다다다다닥거리다가 또 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고선 그 문틈 사이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근데 제가 머리가 뒤통수만 있다 했잖아요. 그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수십 개 그 새끼 손톱만한 눈이라고 해야 되나? 뭐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거 와, 이거. 지금 후루도 나. 미쳤다, 이거.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거를 계속 보는데 이제 으적대는 소리는 제 왼쪽 귀에서 계속 들리고 있었어요. 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단순히 뭘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손가락을 그렇게 으적대고 씹고 있었던 거니까. 네. 근데 그 여자는 엄청 뛰어다니다가 또 제 방문 앞을 조금 끼익 열고 이제는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또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끝났다 하고 안도를 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그때까지만 해도 좀 무섭다, 찜찜하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좀 신실한 기독교인이셔가지고요.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나 요즘에 악몽도 꾸고, 헛거를 좀 본다. 네. 그때 할머니가, 너가 기가 조금 화한가 보다 하셔가지고, 이제 성경책 맨 앞쪽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쓰여진 페이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펼쳐두고 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제가 손으로 써가지고 부적처럼 침대 헤드 뒤쪽에다 붙여놓고 자라고 하셨는데, 제 귀찮으니까 그냥 그걸 펼쳐놓만이라도 이제 놓고 자라. 그렇게 잤어요. 그러고 나서는 귀신도 안 보이고, 가위도 안 눌리고, 한동안 좀 편하게 잤어요. 근데 제가 5월에 이사를 했다 했잖아요. 5월 22일이 다가오는데, 진짜 이사가 얼마 안 남았고, 22일에 이사를 해야 되니까 짐을 싸다 보니까 집이 좀 어수선한 상태였어요. 짐 쌀 게 많아가지고 계속 늦게까지 짐을 정리하고 또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성경책을 밖에 책장에다 둔 거예요. 이제 치우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거슬려가지고, 그래서 일도 하고 이사 준비도 하니까 지쳐가지고 밖에다가 놓고 잠든 날이었는데, 그날은 목소리를 들은 귀신을 봤어요. 네. 제 방에 의자가 화장대 의자밖에 없었다 했잖아요. 화장대가 책상처럼 생긴 화장대인데, 평소에는 책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책상 따로 있는데 위에 나무를 살짝 들어 올리면은 안에 거울이랑 화장품 넣는 부분이 나오고 화장대로 변하는 그런 화장대거든요. 평소에는 먼지가 타니까 화장할 때 빼고는 늘 닫아둬요. 당연히 자는데 제가 그걸 열어둘 리도 없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열려 있는 거예요. 잠에서 깼는데. 그리고 검붉은색 프란체스카 같은 옷을 입은 머리가 긴 성인 여자분이 제 화장대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여기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죠. 쟨 또 뭐냐. 근데 갑자기 허밍하듯이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분명 얼굴을 봤고 눈을 봤는데 기억이 나는 건 입술밖에 없어요. 할머니는 손가락이 지리게 된 상태였는데 이 여자는 입술을 깨물고 깨물어가지고 입술이 좀 다 진이겨져서 피랑 엉긴? 와. 그래서 새빨간데 좀 오래된 피딱지랑 이런 게 검붉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 소리를 내면서 웃어요. 그래서 제가 좀 립 제품이 많은 편인데 그 여자분이 정말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얼굴이랑 시선은 거울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데 손만 엄청 부지런하게 막 싹싹 움직이면서 제 립 제품을 막 잡는 거예요. 와, 와, 소름 끼쳐. 와. 근데 입술이 막 떡져 있잖아요. 그 사람은. 네, 네. 예쁘게 바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미친 것처럼 삐뚤빼뚤하게 입술 선 다 빠져나가면서 애기들이 바르는 것처럼 그게 예쁘다는 듯이 그걸 바르는데 너무 기괴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허밍을 해요. 이러는데 웃음이랑 같이 들어가요. 이러고 웃는 거예요. 이게 화장대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거리가 가깝지만 바로 옆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허밍이 이제 머릿속에서 울려요. 귀신은 거기에 있는데. 예.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하면은 소리는 다 차단되는데 음악 소리만 들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 숨소리도 안 들리고 그것처럼 제 숨소리도 안 들리는데 허밍이랑 웃음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요, 계속.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거울에 있는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근데 계속 립 제품을 바르고 있는데 피인지 뭔지 거울에 비치는 그 여자의 턱으로 자꾸 뭐가 흘러요. 네. 허밍은 계속하고 있고 기괴하게 계속 덧바르고 시선은 나를 보고 있고 근데 그 눈빛이 진짜 저를 죽일 것 같이 보는 거예요. 눈은? 네. 눈은 그대로 있어요. 예. 근데 입이 귀에 걸린 건 아닌데 귀에 걸릴 듯이 쭉 찢어져가지고 웃는데 깔깔깔 웃는 게 아니라 이러고 웃는데 얇은 그 소리 끼치는 그런 웃음 있죠. 그런 웃음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싶을 때 안 감기고 이제 시간을 보려고 하는데 눈도 안 돌아가고 숨이 점점 막히기 시작했어요. 누가 목을 조르는 게 아닌데 목을 조른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순간 기절을 했어요, 제가.
필름이 딱 끊긴 거예요. 영화 장면 바뀌듯이 눈 뜨니까 제 방안이었어요. 밝은 제 방안. 화장대도 다 닫혀 있고 아침에 동생이 누나 회사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깨어가지고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밤을 센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악몽이다. 꿈을 꿨다. 그냥 이러고 하서 또 넘긴 거죠. 네. 근데 화장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있었거든요. 뭐 물건이 흐트러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립 제품이 한 20개 정도가 남았는데 자꾸 그 여자가 생각나가지고 바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 찝찝하죠. 네. 너무 싫어가지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가리가 맞았을 수도 있는데 혹시 몰라서 성경책도 다시 방에다 가져다 두고 그 20개 정도 되는 립 제품은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한참 또 자고 있는데 이사하기 바로 전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삿짐을 다 싸는 날이잖아요. 새벽부터 제가 이사를 해야 돼서 다 싸놓고 성경책이나 이런 것도 밖에 있는 책장에다가 꽂아놨었어요. 저희가 책장이 거실에 있었어요. 그 앞쪽으로 소파가 있고 그 앞쪽으로 협탁이 있고 그 앞쪽으로 TV가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귀신들이 한 번에 다 나왔어요. 어벤져스 마냥. 예. 가족이다, 가족. 예. 네,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성경책도 책상에 갖다 놓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도 왜 그랬는지 그냥 문을 닫고 자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잤어요. 잠을 잤는데 5월이었으니까 막 엄청 춥고 그런 날씨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고 있는데 막 몸이 너무 추운 거예요. 막 엄청 서늘하고 방이. 창문을 열어둔 것도 아니고 꾹꾹 다 닫아놨는데 그래서 잠에서 깼어요. 근데 침대가 헤드만 벽 쪽에 붙어 있고 제 양 옆이랑 발 쪽이랑 벽이 하나도 붙어 있는 곳이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봤던 그 귀신들이 다 제 침대를 둘러싸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그 사람은 손을 계속 으적으적 씻고 있고 여자는 웃으면서 계속 허밍을 하고 있고 아기는 제 방이 그렇게 큰 방이 아닌데 화장대랑 책상이랑 방바닥이랑 벽이랑 천장이랑 막 뛰면서 막 기어다니면서 다다다다다다 거리고 있고 정신없이 네네.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눈물이 날 정도로 무섭지는 않았는데 거리면서 깨고 싶어가지고 몸은 이제 가위 눌렸으니까 안 움직이지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눈물이 차오르니까 시야가 뿌얘졌다가 눈물이 흐르면서 다시 맑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귀신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책을 왜 밖에다 뒀지?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시계를 보려고 하는데 그 허밍을 하던 귀신이 있잖아요. 이러고 웃던 애가 갑자기 입술을 엄청나게 씹어대면서 저를 내려다보고는 왜? 몇 신지 궁금해?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 궁금하다. 그래서 눈을. 예. 셋이 다시 눈이 왔겠죠? 예, 그렇죠. 아, 그래서 눈을 꼭 감고서 안 보려고 하는데, 숨이 또 턱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눈을 떴는데, 그 어떤 귀신도 제 몸에 손댄 귀신은 없었어요. 근데 숨이 엄청 막히는 거예요. 얼굴이 막 타오를 것 같고, 막 뜨겁고, 정신이 막 혼미해지면서 그 여자애들은 계속 뛰고 다니고 계속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 아니야 그래도 몇 시간 뒤면 여기서 이사 나가니까 진짜 오늘만 아무 일 없게 잘 넘기면 된다 무서워하지 말자 이러면서 저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숨이 너무 막혀서 꺽꺽대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 딱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이게 가위가 갑자기 풀리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왜 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귀신이 뛰다 갑자기 우뚝 서면서 저도 가위가 풀렸어요. 네. 그러면서 눈이 제가 거의 뒤집어질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가 눈을 제대로 떴는데 방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스위치에다가 손을 대서 이렇게 불을 켜면은 정말 1, 2초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딸깍하는 그 찰나 있잖아요. 네. 왼쪽 귀부터 오른쪽 귀 뒤쪽으로 서라운드로 막 재밌다 이러고 찢어지는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와.
근데 불이 바로 켜졌죠? 제가 방을 둘러봤어요, 바로.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 심리가 괜히 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도. 있을 것 같아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짐은 다 뺐으니까 장롱이랑 붙박이장이랑 침대 밑이랑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서랍이랑 서랍은 다 열어봤어요, 제가. 당연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간을 봤는데 3시 42분. 아무래도 성병책 갖고 와야겠다. 아. 저는 모태신앙이기는 한데, 사실 교회를 안 나간 지도 꽤 됐고, 네네. 할머니만 꽤 오래 다니시고, 저는 저 필요할 때만, 아, 하느님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무조건 성경책을 갖고 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었어요. 밖에 있으니까. 근데 완전히 암흑인 거예요. 오. 이게 걸어서 거실을 나간다 해도 5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은. 근데 제 방 불을 켜놓은 상태니까 방 불이 거실을 다 쏘여져서 어느 정도 보여야 되는데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방 안은 밝은데 그 문 시점으로 빛을 삼킨다고 해야 되나? 네. 경계선부터 빛이 안 나가요. 딱 잘린 것 같은? 근데 아무것도 안 보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가지러 나갔어요. 근데 발을 한 발자국 딱 디뎠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타다다다닥 거리면서 그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귀쪽에서는 으적으적 소리가 들리고 좀 멀리서 캬 하면서 웃는 그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머릿속에서는 그 허밍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제 또 소리가 다 짬뽕돼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는 않고. 걸어가는데 숨은 계속 막혀오고. 예. 그래서 뛰었어요, 제가. 뛸 거리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네네. 한참을 뛰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딪히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책장에 뭔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잡았는데 더듬더듬 해가지고 성경책을 잡았어요, 제가. 순식간에 갑자기 소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숨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무서웠으니까 눈을 감고서 더듬더듬 거렸거든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눈 꾹 감고서 더듬더듬 거리고 있었는데 눈을 떴는데 집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옆쪽으로 창이 되게 크게 있었는데 예. 저희가 23층이잖아요. 밖에 누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베란다도 없어요, 저희 집은. 근데 그 여자 귀신 있잖아요. 허밍하는. 예. 그 여자 귀신이 서 있더라고요. 그쪽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선 저를 엄청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나는 지금 이 성경책을 갖고 내 방으로 돌아가야겠다. 방에 있으면 잘 안 보이겠지. 이러고서 그 성경책을 갖고서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죠. 네. 그래서 성경책을 끌어안고 누워있는데 불도 다 켜놓고 근데 잠이 안 와야 되는데 갑자기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정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숨도 턱하니 막히는 것도 없고 되게 몸이 엄청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잠에 저도 스르륵 든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이사가 시작되니까 밖에서 어수선한 소리 들리고 아빠가 저를 깨우러 들어오셨어요. 딸 일어나 이제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어났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끌어안고 있던 게 성경책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이걸 겪었다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안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몸이 사시나무 처럼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나가가지고 창백해진 얼굴, 엄마 나 너무 무서웠다고 웬만하면은 집에 있는 가구 다 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가구가 다 뭐 어디서 중고로 사오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맞춘 가구였거든요. 네네. 뭐 누구 손을 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동생 방에도 똑같은 게 있고 지금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버릴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사한데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냥 그거를 다시 다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이제는 제가 친구 집을 가던 할머니 집을 가던 누구네 집에서 또 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은 꼭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보지는
항상 머리맡에 다 펼쳐놓고 자기는 그러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거기까지 했는데 그 뒤로는 네. 그 귀신들이 따라오지는 않은 거네요? 사실은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성경책을 한 번도 덮고 잔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예. 이사를 하고 나서. 근데 이거를 만약에 덮고 자거나 제 방에서 빼버리면은 또 보일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못하겠어요. 한마디로 그게 이제 보호막이다. 좀 이런 느낌으로. 네, 저한테는 약간 부적 같은 그런 개념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지금도 교회는 나가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네. 꼭 나가야지만 그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계속 믿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믿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서 교회를 잘 안 나가기는 하는데 네. 잘 때는 제 네. 필수품인 것 같아요. 약간 베개랑 이불 같이?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딱 네. 들었을 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집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가구가 문제인 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금. 이유를 모르겠는데 사실 그 집에서 네. 살 때 차가 엄청 망가졌었어요. 저희 네. 집이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진짜 이상할 정도로 차가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나 아니면은 아침에 갔는데 타이어가 터져 있거나 CCTV에도 안 찍혔는데 아파트 차가 백미러가 망가져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하고 나서 지금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럼 집이 문제구나. 이게 보니까. 집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집이 어디 있던 집이에요? 지역만? 경기도권에 있습니다. 용인이요. 아, 경기도 용인. 어머, 안 멀어. 어떡해. 용인 사진분도 많을 텐데.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데랑도 아직도 그 아파트가 가까워서 사실 그 아파트 앞쪽으로 잘 안 가요. 아파트 앞쪽에 큰 마트가 있는데 그 네. 마트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안 가죠. 동생 시키거나 아빠한테 부탁드리거나 저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오늘 군상님께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야 경기도 모 아파트에서 새벽 3시 42분 네, 3시 42분. 그때만 나타나가지고 막 거의 돌변자급으로 계속 괴롭히는데, 아, 근데 표현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왜냐면 대부분은 네네. 귀신을 봤다, 그냥 어떻게 생겼다 정도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표현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무섭긴 하더라고요. 무서웠나요? 괜찮았나요, 좀? 상상이 잘 돼서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 이랬었어요. 저 생각으로. 영화로 제작해도 내가 만약에 네. 감독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구도로 찍었을 것이다.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또 상상 잘 되게 군상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레전드 사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네. 더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상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방 하나 비워둬라. 방 하나 비워둬. 다음번에 군상님께서 또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와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상님께서 봤던 귀신들 그리고 그 당시 또 특징이 있었어요. 새벽 3시 42분에 항상 그 귀신들이 출몰을 했었고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던 용인의 한 뭐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